네,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카지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네. 예, 이 증시 투자에 관련해서는 모르면 안 됩니다. 소셜 카지노 관련주. 네,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제 카지노 하면 우리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오프라인에서 네. 카지노를 즐기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요. 하지만 여행이 묶이면서 특히나 해외 여행이 묶이면서 이제 관광객 수가 거의 0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이제 네. 숫자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사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특수를 노리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업체들이 이제 소셜 카지노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셜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바일이나 모바일상에서 웹상에서 네, 네, 하는 거다 웹상에서 네. 보니까 비대면 콘텐츠로서 또 신규 유저들이 많이 또 진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네. 이제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셜 카지노 같은 그 게임 산업이, 웹보드 게임 산업이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규제로 묶여 있고요. 네. 또 청소년이 이제 플레이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크게 힘들었는데 해외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규제가 완화된 틈을 타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셜 카지노 그러면 이게 뭐지? 약간 사행성? 그렇죠. 약간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 네. 본격적으로 플레이 기타라고 하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지금 상장 대기 중인 회사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큰 증시에서 소재라든지 덩어리가 될수 있는 그런 업황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소셜 카지노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김에 공부 좀더 해보죠. 뭐, 지금 상장 추진 중인 회사가 더블다운 액티브. 네. 네. 우리나라 그 증시에서는요,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가 W게임즈가 있고요. 네. W게임즈의 자회사가 바로 이 더블다운 액티브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불발이 되기도 했었지만 네. 올해 다시금 재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도 쿠팡 같은 우리도 그 히트를 노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되겠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 국내 증시 안에서 소셜 카지노 대장주 이러면 W게임즈를 이제 단연코 꼽기도 하고요. 국내 이제 게임 산업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소셜 카지노 카지노 사업을 그 단일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소셜 카지노도 같이 병행을 하는 이제 기업들이 몇 군데 네. 있습니다. 뭐 넵튠이라든지 네오이즈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 또 미투홈 같은 경우에도 이 VR 관련한 소셜 카지노 이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플라이셔라는 그런 또 기업도 있는데 또 지난주에 보니까 강원랜드하고 네. 콘텐츠 공급 계약, 공동 계약 이런 또 체결도 했다는 소식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더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기업들 중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지켜볼까요?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찾아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똑같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굉장히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는 위치에서는 같은 이슈로도 오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조금 더 주가가 저렴한 가격권에서 유지하고 있다면 뭔가 좀 같은 이슈가 터졌을 때에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 네.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골라본 종목은 미투온이요. 네. 미투온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드림이즈 게임즈의 이제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VR 소셜 카지노 그 게임을 2종을 출시를 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 메타버스 얘기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메타버스 관련할 때 미투온을 언급하시더라고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또 반면에 최근에 W게임즈가 소셜 카지노 그 게임사로 또 두각을 나타내니까 소셜 카지노 게임주로도 그렇죠. 이렇게 불리우고 네.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되면 VR 카지노가 큰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시장에서
코인 가격들이 이제 올라설 때 네네. 그럴 때 이제 소셜 카지노 산업에도 상대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 세 가지 테마에 엮여 있죠. 우리가 모멘텀 나오는 네. 실제로 투자를 네.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죠. 관련한 사업의 비즈니스 비전이 있다면 그러한 기업은 투자를 해보자라는 취지고요. 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7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6,800원 선에서 6,950원 밴드 선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를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500원. 지난 2월에 저점 라인이 지지가 됐었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6,500원 제시 도와드리면서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이 9,200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미트온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그 이데일리에 출연하셨던 분이 성정 기자가 있어요. 네네. 이 종목 좀 관련 기사 보다 보니까 거기 리서치 아름이라는 곳에서 예예. 적정 주가를 11,000원 이렇게 또 제시하셨던데 저보다 더 높게 보셨네요. 상승 여력도 58% 이상이에요. 네. 네. 그렇게 두루두루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두 분의 의견이 합치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마니 이슈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